SBS 녹색 희망. 안녕하세요. 남규리입니다. 평소 남은 폐식용유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애물단지였는데요. 이런 폐식용유를 천연비누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식용유로 만든 천연비누는 합성 첨가물이 없는 친환경 제품이라 2차 오염까지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물에 수산화 나트륨인 가성소다를 녹인 뒤 폐식용유를 천천히 부으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고 5근 혼합물을 상자에 붓고 뚜껑을 잘 덮어서 일주일간 따뜻한 곳에 놓아 굳히면 됩니다. 수질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 다들 기억하셨죠? 남길이었습니다. 녹색 희망, 더 나은 지구 환경,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합니다.